용두산 정상의 깨끗하고 시원한 풍경을 뒤로하고 하산을 시작합니다. 비개인 다음 날, 청량한 공기를 가르며 용두산의 부드러운 흙길을 달립니다. 자, 김섬주와 산타스틱 시작해볼까요? 용두산은 제천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달릴 수 있는 편안한 숲길 덕분이죠. 정해진 트랙이 아닌 산과 들을 달리는 트레일러닝. 섬주 씨가 산을 즐기는 산타스틱한 방법입니다. 용두산 흙길이 트레일러닝 하기 진짜 좋은 길이에요. 저는 가끔 산에서 이렇게 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트레일러닝이랑 정시 종목이 있기도 해요. 잠시만요. 뛰어볼게요. 세요. 잠깐만요. 산길을 뛰어내려오는 섬주씨의 팔 모양이 재밌네요. 트레일러닝에서 다운힐 하실 때는 양팔을 벌려서 팔꿈치로 올려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내려가실 수 있어요. 다 같이 팔을 위로. 산타스틱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낙엽이 지는 화렵수가 대다수인 산들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용두산은 다릅니다. 제가 많은 산을 다녀봤지만 여기처럼 등산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나무 숲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가보고 싶어. 빽빽한 소나무 숲을 천천히 걸으며 소량기를 온몸 가득 담습니다. 소나무가 공기 중에 방출하는 피톤치드 양이 가장 많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여기 오셔서 피톤치드 샤워 하시면 좋겠어요.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수많은 고민들로 마음속이 시끄러울 때면 고요한 숲속을 찾아보세요.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용두산 하산길은 제천 제10경 중 제1경인 의림지로 향합니다. 이쯤에서 잠시 쉬어갈까요? 지금 하산 중에 잠깐 허벅지가 조금 뭉친 것 같아서 이렇게 마사지를 풀어주고 있어요. 많은 분이 이제 무릎 통증 많이 말씀하시는데 앞쪽 무릎이 아플 때 허벅지 위쪽을 이렇게 좀 주물러 주시면 좋고 마찬가지로 무릎 바깥쪽이 아플 때 바깥쪽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고 안쪽이 아프신 분들 계시거든요. 안쪽이 아플 때도 안쪽 허벅지 위쪽을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 뭉친 근육을 풀고 즐겁게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산시에는 종아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끝을 올리는 동작으로 뭉친 종아리 근육을 잘 풀어주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휴식 중 틈틈이 하는 스트레칭만으로도 한결 가벼워진 몸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산타스 팁 하나 더!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산행하실 때 옷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정말 생각 안 하시고 올라가거든요. 산 위에 날씨는 사실 좀 예측하기도 어렵고 생각지도 못하게 추위가 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일기예보를 보시고 해가 없다, 흐린 날씨인데 바람이 초속 5m 이상으로 불 때는 꼭 바람막이 등에 보온 재킷 하나 정도는 꼭 챙기시면 좋습니다. 어느덧 오후 햇살이 내리쬐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햇살의 질감. 이 미세한 변화까지도 오롯이 느끼며 오늘의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산행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명상을 하는데 산속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호흡 명상을 주로 해요. 그래서 자연과 동화되는 느낌을 좀 갖고 자신의 호흡에 좀 귀를 기울이면 굉장히 몸이 편안해지거든요. 그 기분을 많은 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 제가 하는 이 명상의 모습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여러분께 다가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다독여주는 시간입니다. 하산 완료했습니다. 용두산은 보듬고 안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큰 산이었어요. 아무래도 소나무 숲으로 빼곡히 차있는 산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다음 주에도 산타스틱 하세요. 산타스틱의 감동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